맨 처음에는 한 3천여 평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연꽃 단지만 한 6천여 평. 저희들이 이 연꽃 단지를 개관을 할 때도 제가 새벽에 밤새 달려서 연꽃 단지에 가서 종근을 사 가지고 와 가지고 다음 날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식재를 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랑 풍호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박종윤이라고 합니다. 이름에 뜻이 있어요, 혹시? 고대 신라 화랑 때 신라 화랑 사선들이 저희 풍호마을에 와서 수련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적들이 연과 신라 화랑을 접목을 해서 연희랑 풍호마을로 2022년도부터 재명명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 2022년도에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네. 그럼 여기는 지금 뭐 하는 공간이에요?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서 소득 증대를 하고 새로운 개발을 해보고자 연꽃 단지를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공동으로 연꽃 마을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축제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뭐 그런 공간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마을은 보시다시피 큰 평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한 80여만 평 되는데 오로지 옛날부터 농사만 지으시고 이렇게 하다가 농촌 인구의 노령화, 점점 더 늙어가는 마을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접근을 한 것이 시골 마을에서 경관을 살리면서 마을의 지명도를 높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연꽃 축제를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마을 소득 증대도 되는 이러한 사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개인 사업이 아닌 거네요, 그러면? 개인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마을의 집행부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발전을 시켜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2009년도 이전에는 여기는 어떤 공간이었어요? 농사 짓는 농경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마을 사업인데 이 땅을 마을에다가 기부를 하신 건가요? 그럼 원래 땅주인분? 2010년도부터 새농어촌 건설 운동을 도전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새농어촌 건설 운동이 성공을 해서 저희들이 수상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받은 상금을 시드머니로 활용을 하여서 저희 마을이 농경지를 전부 사들였고. 아, 그럼 개인한테 다 일일이 하나씩 사가지고 큰 땅을 만드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여기서 농사 지으셨던 분들은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잃었다라고도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뭐 반발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주민들이 농경지가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필지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한 필지나 두 필지를 마을을 위해서 매매를 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또 그분들도 역시 연꽃 축제를 진행을 함으로써 똑같이 소득 증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약간 조합원 형태의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나오면 그분들한테도 똑같이 수익이 돌아가는 형태인 거네요. 네, 마을 고유의 사업자가 있고 풍호 영농 조합 법인을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인구가 약 12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70여 분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70여 분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홍보해야 되는 같은 입장에 일을 하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70여 분 중에서도 이제 연세가 드시고 저희들이 한 12회째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연세가 고령화되어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은 보통 분담 차원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몇 평 정도 될까요? 맨 처음에는 한 3천여 평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연꽃 단지만 한 6천여 평, 그 다음에 뒤에 풍호 습지가 한 2만여 평 되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다시피 늪지로 되어 있습니다. 산골짜기에서부터 물이 내려와 가지고 비행장을 거쳐서 동해바다로 빠져나가는데 중간에 저류지 역할을 하는 습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종의 수생 동식물들, 희귀 식물들 이런 것들이 참 여러 종이 자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거의 10월 말이잖아요. 지금은 사실 연꽃을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가장 이쁜 시기예요? 네, 아쉽게도 지금 촬영에 연꽃이 전부 다 져가지고 이미 수확기도 지나고 이런 상태인데 연꽃은 보통 4월 중하순에서부터 연잎이 올라와가지고 6월 중순 정도 되면은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7월 중하순이 되면은 연꽃이 절대
일정으로 피게 되어서 축제는 휴가철과 맞물려서 7월 하순경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하순서부터 7월 하순경이 가장 피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달 동안만 피크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한 달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연꽃이 네. 보통 올라오는 거는 4월부터 올라옵니다. 연잎이 하나 둘 올라오면서 녹음이 짙어지듯이 연꽃 단지가 변하면은 그때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 사업 시작하실 때만 해도 여기 논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연꽃도 처음에 다 사와야 될 거고 개간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어느 정도 논에다가 심으면 되긴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이것을 가꾸려면 비용이나 노동력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 연꽃단지를 개간을 할 때도 제가 새벽에 밤새 달려서 연꽃단지에 가서 종근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다음날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식재를 해서 지금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귀농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여기에 사셨던 거예요? 저는 여기 출신이고 서울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다가 부모님께서 갑자기 암투병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부모님을 모시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귀농이 되었고 제가 그때 당시는 좀 젊은 나이였고 이래서 마을 이장님을 쫄라가지고 연꽃단지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좋았던 일도 있었을 것 같고 나빴던 일도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13년이란 시간 동안 가장 좋았던 일은 강릉시에서는 모르는 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저희 마을의 유명세를 탔고요. 또 주민들의 협조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도와주시고 하시다 보니까 좀 유명한 마을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좀 아쉬운 점이라면 고령화된 그런 마을이다 보니까 이런 축제를 하면서 진행하는 취지나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해나 각종 내부적인 교육을 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감수를 하는 게 지역의 리더로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마음속에 두고 움직이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있어도 그냥 소주 한 잔 먹으면서 풀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렇게 연희랑 풍어마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여기 찾아오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오늘 이렇게 촬영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한 감사를 드리고 저희 마을이 앞으로 더욱 발전해서 좀 더 큰 마을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와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